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일천 번제 헌신의 주역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목요 사역자 조장 모임 이 메시지 흐름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인물 편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또 스테바나 그리고 숨은 헌신의 주역이었던 이인자 갈렙과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천 번제의 이 헌신의 주역이었던 솔로몬에 이어서 오늘은 어, 영적인 어, 축복을 누렸던 이 성막 건축의그 재능을 통해서 한 앞에 기억에 쓰임 받았던 우리 두 인물을 오늘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부살레일가 오홀리압의 축복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레일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로운 혜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오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에들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기만 해도 아, 마음이 시원해지는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담겨있는 성경구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영적 부살례가 오홀리압의 축복 아, 우리 나눠드린 이 강의안과 함께 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성막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이때 백성들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물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이 과정 속에 이 성막을 만들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 일꾼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이 부살레과 오홀리압이라는 숨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어, 이들은 사실은 드러난 인물도 아니었고 어, 또 어떤 어, 드러난 인물이 아니었음 불구하고 한해께서 최전방 가운데 숨은 일꾼들을 세웠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원을 통해서 먼저 좀 확인할 부분이 광야 미션이란 부분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현 주소는 광야였습니다 광해 길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은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살레가 오홀리야비아는 숨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이 건축의 지혜를 주셔서 어,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인물편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스테바에도 그랬고요, 갈렙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고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다 숨은 헌신의 주역이기도 했고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하는 그런 중간 브릿지 사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지교회의 지역장 사역자들 또 우리 조장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구역원들과 또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중간 브릿지의 사명을 또 넉넉히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광해를 지나는 길에 성막을 짓게 하신다. 자, 출애굽으로부터 한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자발적인 이런 헌신을 통해서 오늘 지어지는 이 성막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다 헌당이라는 이 시대적인 미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 제단이 또 성막으로 또 성전으로 오늘날 교회의 원형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시대 교회는요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붙잡고 진행할 수 있도록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 특별히 이광야 현장 속에 이 성막의 미션을 주셨다는 건요 반드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진 자들만이 이 미션을 어~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400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시달림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약속된 그 가난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 속에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헌신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풍성한 식탁처럼 사실은 광야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프랑폭이 나지 않은 척박한 현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삼고 또매출하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이면서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처럼 기대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었던 거죠. 작서이 광야는요. 그 말은 우리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처 없이 목적지 없는 그런 나그네 길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저 창세기 3장의 힘겨운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본론에 나가기 앞서서. 조금 본문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성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원형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원형으로 성막을 주시고 그 청사진은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시고 어, 그 미션을 모세를에게 내려주시고 그 청사진에 따라서 부살레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재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또 진행해 나갔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서 이 40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성막을 세우는 과정들과 그 완성되어지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출애굽기 35장 40절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명하신 말씀이 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25장에서 31장에 주신 그 미션들이 이제 35장에서 40장에 걸치면서 실질적으로 그 과정과 또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본문의 제목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어 잠시 두 인물에 대한 어 어떤 인물이 었는지 저희가 좀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이 이 부살레리라는 인물이고요. 어, 또한 인물이 오홀리아베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부살레리라는 인물은요. 성막의 건축과 기구의 제작적으로 사실은 부름 받은 자들이거든요. 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꾼을 치명하여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어, 최고의 유다 지파 또 홀의 손자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홀은 아시죠 출입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투 속에 자 모세의 손을 부들어 올렸던 바로 아론과 훌그 아론의 어, 아론과 훌인데요그 홀의 손자가 바로 이 어, 부살렐입니다. 하나님서 부살레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금은 노수로 되게 청교한 일을 하게 하시죠. 자, 그러면 이 홀은 또 누구냐? 홀은 갈렙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갈렙과 홀과 그리고 우리와 그 우리의 아들이 바로 부살레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믿음의 용장이었던 갈렙. 그리고 그 갈렙의 아들이었던 홀. 또그 홀의 손자였던 부살렛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바로 3, 4대가이 정말 이 중요한 언약의 성취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홀의 3대 후손이 이 부살렛의 손재주가 뛰어났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성막의 기구의 제작도로 쓰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 이 개인을 넘어서 3, 4대 후대 후대까지 그 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램너트들이 또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이 정말 기둥같이 정말 우리의 재능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살레과 오홀리압이 이 동역자로 거의 영적인 짝꿍으로 이름이 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구역지교회현장 속에서 사역자와 우리 조장이 정말 이런 믿음의 동역의 축복을 함께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홀리압이라던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어, 이 오홀리압은요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살렐이 어떤 모세가 총감독이었다면 이제 부살렐이 감독, 오홀리압은 어떤 부감독 차원이 되겠죠 자,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아버지의 장막, 아비의 장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부살리리 유다 지파의 이 홀의 손자였다면 사실 이 오홀리압은 사실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작았던 단지파 우리가 단지파면 여러분들이 삼선을 떠올리시죠 사실 삼선 외에는 단지파가 그렇게 많이 어~ 떠오르고 있었던 지파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작은 단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조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수나 짜는 일 자수의 달인으로 어~ 붙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 조장으로 바로 돕는 자로 우리에게 이런 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본격적으로 이들이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사람입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대로 움직여졌고요. 그 외에도 이두 사람만이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 자원하는 자, 지혜로운 자, 감동받은 자,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함께 동역의 축복 속에 이 성막을 지어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방법은 어, 우리를 리더의 리더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구역원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삼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면 여러분 세계복음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이때 성부, 성자, 성령, 사미의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해막, 성막이죠 이거에 대한 구상을 하신다는 것은 디자인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출입구 2 5장에 보면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것을 명하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과 구조 그리고 규격, 또언약계 제단, 분향단 등등, 또 제사장의 입을 옷과 제상을 세우는 의식, 제사 방법, 심지어 등불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교회의 건물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이5장 구절. 또, 출입굽기 31장 1 1절이쭉 보면 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내게보이는게양대이 장막을 짓고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라 이렇없이하나님께서는요하나서께서 모든 것들서다 구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자 그러면서 이 해막을 만드는 일은 구상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해막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보더라도요, 몇 큐빗 몇 큐빗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멋진 구상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통해 이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당 혼당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말 시대적인 미션을 우리를 원하는 자들로 불러 주셔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미션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사람의 손에 맡기시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시대적인 미션 속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 또 부름받은 어,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일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역장 사역자 조장으로 불러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라는 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신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러면서 감동시키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끊임없이 출애굽 31장에 보면요 지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축복이 통로다 라는 것은 바로 직분을 통해서 하나의 모든 것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직분을 통해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우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미션도 주시고 또 동일한 권한도 주십니다. 자 유다 지파든 단지파든 어찌 보면은 여러분 유다 지파와 굉장히 좀 작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단지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자든 잘난 자든 고귀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실 때는요 동일한 이 시대의 시대적인 미션을 주시고 똑같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직분자 의식입니다, 여러분 직분자 의식.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이 부살레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신 것처럼 사실 교회가 세운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직분들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감을 당할까봐 감언당할까봐 명태할까봐 굉장히 우리가 조마조마하잖아요. 정작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내려놓까 을 빨리 끝낼까. 사실 별로 고민하지 않고 빨리 직분을 얻지 될건 내려놓으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셔야 직분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직분자 의식을 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시지만요, 하나님 부르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이 오늘 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2절에도 나와 있고요. 자,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자막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 1장 2절입니다.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푸르고 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오늘 31절 3 1장 6절 말씀해 보면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콕 집어서 두 사람을 치명하여 부르거든요. 자이두 사람의 특징은요. 모세가 청구한 사람이 아니라 자 모세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터 성막을 짓게 하고 또그 백성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끊임없이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예정하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징목하여 부르시죠. 자 손자주가 많은 장애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가실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성막을 제작할 그 시간표가 이름에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일꾼을 모든 상황들을 다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입국기 35장, 출입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을 좀 함께 오늘 본문 36장과 함께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입니다. 하나 시신의 사람은요. 일단 내가 원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상을요 이해하고 반드시 중요한 거 순종하는 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순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일을 할수 있는 자, 내 마음대로 일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기준과 내 경험 상식을 갖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정말 그 뜻을 네가 깊은 기도 속에서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직분자들의 미션은 무엇이냐?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목회자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내 경험, 내 기준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 뭔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좀 맞지 않다.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 좀 답답하고 구식 같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성막을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양과 다른 방식으로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1장 6절 예, 이 후반절에도 그렇고요. 어, 또 11절, 출애굽기 31장 어 11절 이 후반절에 다 특징들이 보면은 계속해서 명령한 것대로 명령한 대로 계속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상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구상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당헌당이라는 시대적인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응답이요 바로 영적인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입니다 자, 영적 서밋,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나와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의 사역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요. 오늘 본문에 오울랴가 부살레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여러분 18장 6절에 나와 있지만 이 토기장의 비유를 보십시오. 토기가 토기장이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쓰임이 쓰임받는 자들은 바로 이 토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주인의 마음대로 그 토기가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 받아서 늘여러분들이최상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능 써밋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6장 어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부살립과 오올렵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여호와께서 지와 혜 총명을 부어 주시고요. 그 마음과 지혜가 총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여호와로부터 그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하릭서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 지능 그 기능과 달란 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재능 얻을 능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신다라는 것, 재물 얻는 능력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의 달란트, 재능,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 우리에게 줄수 있는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 썸밋입니다 지역의 흑암주기를 꺾고 우리 예원의 본당은요 이 지역의 랜드마크인 것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우상주기 흑암주기가 장악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흑암경제를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당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당의 건물 차원이 아니라 이삼칠 살살릴 정말 그 복음의 센터이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이 시대의 정말 지역의 영적 랜드마크를 감당할 것입니다. 자, 성막 이전에 이 제단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수풀 앞에 이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한앞의 예배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상 앞에 드렸던 모든 제사가 무너지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복음의 문화, 예배의 문화를 구축해 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를 보여준 것이고 그 우상의 현장 속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단을 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이 본당, 환당, 바로 문화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정확히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쓰시는 자의 특징은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오홀리압에게 주시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스 어, 아히, 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건축은요, 절대로 성막을 지는 데 있어서는 두 사람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전에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은사는요, 나에게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흘러 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인턴십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들을 기부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4사장3 5절에 나와 있지만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물론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탁월한 장인이었고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두 사람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목공도 하고 옷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금과 은을 조각하고 세공하고 실을 놓고 실을 짜는 총기한 일들 속에는요 반드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출입국기 37장에 언약궤도 만들고 떡상 번제단 물두멍 또 성막의 이 울타리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미션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 10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의인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지식이 없는 아기는요 가르칠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구역원들을또 실제로 현장 속에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장단계 결석자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래서 리더의 리더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적으로 성막을 짓는 이 본당 헌당의 어떤 물질적인 헌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미션 자체는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로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원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 따라가는 우리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원의 네, 우리 각 구역 지교들이 누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구역 지교회를 불러 주신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자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일곱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예,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오란의 하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이 원단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52주 강단이라는 52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어느새 원단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나누고 있지만 우리 대교구장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 구역지회와 각 교구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한 흐름을 타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 가면서 우리 구역지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고요. 그것을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고 우리 구역지회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교구장 메시지잖아요. 이목욕원찰럼 말씀의 흐름을 다 타시고 구역원들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고인물처럼 우리 지역장 사역자들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교는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일단 온라인으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뿌리세요. 그래서 함께 이 흐름을 탈수 있도록 격려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메시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흐름 따라가고 또 대교구장을 통해서 전체 대교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요 어찌됐건 우리 구역원들이 말씀의 흐름을 탈수 있도록 예배의 흐름,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그서그 말씀의 흐름을 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일치. 자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냐.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 성막에 대한 미션을 주시고요. 그것이 제대로 말씀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지, 말씀과 일치가 되고 있는지 모세 그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26장, 36장 말씀과의 일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광야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내 경험, 내 상식도 물론 참고는 할수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늘 점검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소를 만드는 모든 것에 다시 한 하나님의 출입구 2 6장에어서 36장이 또 설명하시거든요. 자, 성막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얼만큼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고 있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설계도면 그대로 보여주고 만들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는 지시하게 하시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왜, 왜 그러죠? 설계 도면대로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표기된 재료와 그 치시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당 헌당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주 5 2이주 광단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늘 확인하고 가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근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날마다 우리 예원에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각 구역 지교이들이 말씀 따라가고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우리 구역 지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그첫 번째가 뭐냐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협력하는 공동체 자 오늘 영적인 짝꿍처럼 여러분 부살 될까 오홀리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짝꿍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일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출애굽 공동체가 이 성막을 지는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1, 2절도 그렇고요 어, 3절에서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 원맨이 아니죠. 원맨이 아니라요. 함께 원팀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10만 원을 낸다. 같은 금액이지만 한 사람이 10만 원을 내는 것과 아, 10명이 만 원씩을 내서 10만 원 내는 거. 물론 이제 결과치 금액은 똑같다 하더라도 함께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퍼스트 무버 역시 한 사람이 많은 금액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 우리 구역지교회가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서 뜻을 모으는 거. 여러분들이 교사로도 섬기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또 기관대리가 속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지교회 식구들이 영적인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에 좀 선동꾼처럼, 영적인 핫버드처럼, 좀 깃발을 들고 최전방 가운데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정말 그한 구역이 일어나면요. 전체 교구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는요.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무법 운동에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정말 구역으로 모임으로 기관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세우시고 일하실 때이 부살레가 오홀리압 두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니죠. 그 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총명을 또 부어주어서 함께 성막을 짓는 일에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 구역지구가 누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지역장 사역자 조장 구역원들의 관계가요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가장 사각지대가 어디면요? 지역장 사역자 조장 희한하게 관계가 안 좋은 구역지휘들이 있어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단의 고대의 전략이죠 앞에서는 리더와 리더가 맞지 않다 원내스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구역이 살고 그 구역원들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모세 한 사람에 맡긴 것이 아니라 총 책임의 직책은 맡겼지만 실질적인 책임자로 또 부감독으로 하나님이 오늘 부살레가 오울리압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들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세워 나가서 정말 교육자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그 밑에 여러분들을 이스대의 부살레가 오울리압으로 우리 세웠다 이런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직분자 의식을 갖고 모든 관계들을 정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뭐죠? 콜링입니다 부르심 사명은요 보내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구역지교의 지역장 사역자 조장으로 불렀다 불러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 보낸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맡은 여러분들이 사역자인 거죠 사역자 실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사명을 받았으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미션을 가진 자들 사역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 구역원들이 최고의 협력 공동체를 이루어서 최고의 팀웍 속에 교회의 강단의 흐름, 단임 목사님의 흐름, 대교구장의 흐름에 함께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탐해서 그 영적인 흐름을 우리 구역원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고여 있고 전달되지 않을 때대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고여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 7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7절의 비밀이요. 넉넉하여 나무미 있었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출애굽한 그 감격 속에 모세가 더 가져오지 못하게 만류할 정도로 다윗도 그랬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지, 그런 헌신의 중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꿈을 꿀수 없습니다. 도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숨은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길이 있어서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들리기를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길을 내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라고 믿을 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여야 됩니다. 뭔가 결과를 보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 아니거든요.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실 줄있습니다 절대 환경에 매지 마시고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의 본당을 진행하는 본당 헌당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오히려 인내재로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헌, 본당 헌당에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출입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전제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내 주머니 비워 하나님의 주머니를 채운다. 적성 기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풍성한 주머니를 벌려서 하나님의 주머니로부터 내 것을 채워 주시는 원리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까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누렸던 응답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자막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이라.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파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파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자큰 부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파라 그판 것의 값을 가져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서 8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라는 분명한 걸림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의 지나조로 자원했다. 버겁지만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란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께서 먼저 뜻을 정해서 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헌신은 타이밍이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먼저. 어, 오늘 고린도서8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드리고 정말 이 주머니 해개가 진짜 해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으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또 증명해 보이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내놓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물질이요 만 몽신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 쓰셔서요.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정말 3, 4배를 넘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본당 헌당을 위한 헌신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당 헌신이라, 헌당이라는 시대적인 미션 속에 이것을 헌신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로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성도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 건축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쭉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바지 우리가 이 본당 헌당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께서 어~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출입기 40장 34절 35절 이 말씀 오늘 읽은 이말씀 무엇입니까? 해막 가운데 구름이 덮여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위한 본당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본당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 후대 앞에 인생 작품으로 남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은혜와 영광을 하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부살레가오홀리아 절대 유명한 지도자, 설교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 재능과 기능을 통하여서 이 세계에 인생 작품을 남기고, 정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집을 세우고 내 생업을 풍성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먼저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퍼스트 무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막을 세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드린 자원이 아니라 정말 힘에 진하도록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 억지 적선하듯이 기부하듯이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힘에 겹지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퍼스트 무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금과 은과 노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죠 자, 성막을 덮는 이네 번째 마지막 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해달 여러분 강막, 이 광약 가운데 어떻게 바대에 사는 해달의 가죽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나올 때 가필수한 것들을 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숨은 경제에 또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포럼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또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 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지명한 자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인생의 성정과 또 우리 예언의 본당 헌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세대의 부살렉과 오홀리암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확증하시고 본당 헌당을 통해 우리 후대 앞에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모형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구상해 놓으셨잖아요. 친히 가르쳐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할지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부살레가오올리처럼 우리 구역지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원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나와 나는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이 시대 에 나에게 주신 시대적인 미션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의 미션과 또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언약기도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은요, 부살레가 오울리압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성취의 실현자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 본다운 땅의 헌신을 통해서 후대 앞에 인생 작품을 남기고 특별히 영적인 퍼스트 무버 여러분 일 가정 일 구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수대로 인원대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중직자들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언약계를 메고 건너가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먼저 순교자들은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일 구자에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일개 소, 그냥 성도들과 함께 가는 차원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먼저 깃발을 높이 들고 정말 헌신의 모델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역. 놓고 기도하시되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들이 있습니다. 구역 지교회 안에서 함께 언니스를 이루어서 나에게 주신 정말 달란트들 은사들이 지역 보그마의 사명을 또 감당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부살례과 오홀리압의 축복이 우리 그냥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축복이 아니라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 구역지계가 이 응답을 늘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3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우리를 영적 부살례과 오홀리압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광야 가운데 아내께서 성막이라는 미션을 주신 것처럼 창세기 3장 광야와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본당 헌당이라는 시대적인 미션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부살레가 오홀리압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와 힘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원의 본당이 정말 이 지역의 흑암주기를 꺾고 생명 살리는 정말 영적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의 랜드 마크로 237 나라 살리는 복음의 센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각 구역 지교회가 협력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본당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경제를 체험하러 말, 말미암아 넉넉하여 나무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숨은 복음 경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본당 헌당을 위한 영적 퍼스트 무버의 응답을 우리 구역 지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의 아가 아니라 저 무리 구역 지회가 원팀을 이루어서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며 퍼스트 무버에 동참하지 못한 구역원들을 독려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숨은 헌신의 응답을 누리고 일천 번째 숨은 헌신의 주역이었던 솔로몬처럼 또는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숨은 헌신의 주역으로 할페기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 구역 지교가 든든히 선화가게 하시고 우리 각 교구와 우리 지역이 정말 복음화 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